아이들은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낯짝을 가린다는 말을 아시나요? 그런데 동물 중 낯짝을 가리는 동물이 있다고 하니 바로 말입니다. 말은 지능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사람으로 치면 6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가린다는 게 연예계에서 속설일 정도라고 합니다. 강동원과 군도를 함께 찍은 하정우는 말 그레이스가 강동원만 좋아해 강동원만 타면 굉장히 얌전해졌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더킹 때 이민호도 말이 이민호를 졸졸 따라다니고 계속 놀아달라며 애교를 부렸다고 합니다. 차인이 민호에게 계속 부비적거리는 말도 있었는데요. 놈놈놈의 정우성 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정우성한테 홀딱 반한 말이 정우성이 뭐라든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타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정우성도 말과의 교감을 위해 액션씬을 찍을 때마다 말에게 괜찮을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한 번만 뛰고 오면 되라고 대화하며 매일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심지어 정우성이 말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가는 신이 있는데 정우성을 졸졸 쫓아가기도 합니다. 원래 장면은 말을 그냥 두고 걸어가는 거였다고 하죠. 이렇게 정우성을 말이 잘 따랐기 때문에 찍을 수 있었던 놈놈놈의 명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말 위에서 총을 돌리는 신입니다. 이 말은 달릴 때 시속 60에서 70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에는 말 위에서 총 돌리는 신이 없었으나 감독이 쉬는 시간에 총을 돌려보는 정우성을 보고 말 타고도 할 수 있겠냐고 물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막상 찍을 때 되니 배우로서 감독이 바라는 걸 봤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어 해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제 총이어서 4.3kg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했던 신인 게 말들은 겁이 많은 편이라 자기 시야각 뒤인 자리에서 저렇게 크게 움직이면 놀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감이 적은 낯선 말을 탈 때는 옷자락 펄럭거리는 것까지 조심하라고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신에서 정우성은 낙마한 적이 있는데 왼쪽 팔목이 부러졌다고 해요. 총을 돌리다 떨어뜨리거나 말이 놀라 낙마라도 했다면 굉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이었죠. 말이 외모를 가리다니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위험한 장면을 촬영한 정우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놈놈놈의 명장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